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고민 사연들을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이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안녕! 오늘도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가져와 봤어. 아니 근데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는 쑥쌤이야. 요즘 조회수에 비해 댓글이 왜 이렇게 안 달리나 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이메일로 매일매일 고민 사연들이 오고 있어. 일단 마임이 많이 봐줘서 고맙고, 관심 많이 가져줘서 고맙고, 이왕이면 댓글도 주고. 보자, 오늘 사연을 보자. SA 땡땡땡땡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읽어보거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인서울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시각디자인과로 진로를 정하고 미술 시작한 지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는 수업할 때 선생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한 분이어도 잘 가르쳐주시면 괜찮은데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열심히 그림 그리는 느낌이에요. 특히 저는 늦게 시작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자료 프린트물 주고 마냥 그리라는 식이에요. 잘하는 애들 몇 명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아닌 것 같고, 특히 저는 이렇게 해서 실력이 진짜 늘 수 있는지 걱정이에요. 형태 잡는 것부터 막막하고 매주 완성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점점 어려운 거 그릴 거라는데 저한테는 지금도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학원 계속 다녀도 되는 걸까요? 어? 진짜 심각한 고민이긴 하구먼. 사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시는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많이 심각해. 사연 보내준 미생이 너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지금 불만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니 학생들한테 수업료 한두 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수업 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학생들의 입학 시험이 걸려 있는 건데 말이야. 근데 이거 뭐 프린트 한 장 띄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게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어? 내 친 뭐? 이 사람이야? 릴렉스. 데키리지.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두 가지 해결책을 말해줄게. 첫 번째 방법은 학원을 빨리 옮겨. 어쩌면 이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일지도 몰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그 학원에서 배우는 게 없는 상태잖아. 찾아보면 잘 가르치는 학원 되게 많아. 입시 미술 학원이라고 해서 다 비슷한 것 같고 다 같은 내용으로 수업할 것 같지만, 아니 선생님들마다 수업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입시 전략도 다 달라. 어떤 선생님은 진짜 무섭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자상하게 학생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도 해. 다양한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맨날 자료만 받아서 보고 베끼는 거, 그거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너 혼자 독하게도 할 수 있는 거다.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 하기 싫다면 얼른 빨리 도망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좀 번거롭고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정말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 그 선생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학생이 고민이 있다는데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선생님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예를 들면 학생들 스스로 그리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려 했다던가, 마치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를 내주기 위해서 설명 1도 안 해주고 프린트 한 장만 띡 해주고 완성하기를 바랬다던가 하는 그런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략이 있을지도. 쉽진 않겠지만 한번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봐.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설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림 실력이 안 늘고 있는데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세요. 여기까지가 내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고, 솔직히 이 사연이 좀 어렵긴 해. 혹시 다른 미생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좀 알려줄래? 뭐. 자, 오늘 고민 사연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자. 마, 이게 미대 입시다.